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러분. 잘들 지내시죠? 더운 여름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거두절미하게 본론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브러쉬 소개를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 소개를 언제냐면 겨울에 했어요. 지난 겨울에. 근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것만 소개를 해드렸지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얘기를 안 해드린 것 같아갖고 제가 선별해서 제가 브러쉬를 진짜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그마치 한 100개는 될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로 100개. 근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한 20개 정도? 20개? 추리고 추려서 100개가 넘겠구나. 100개가 넘겠네요. 가지고 있는 브러쉬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20개 정도를 선별을 해서 페이스랑 눈이랑 립이랑 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페이스 얼굴 눈이네요. 네, 페이스하고 눈만 이렇게 선별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파운데이션 브러쉬, 하면 전 이 두 개가 마음에 들어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 8개나 10개 정도 갖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는 BH 코스메틱스에서 나오는 이렇게 꺾인 브러쉬고요. 얘는 몰피에서 나오는 M439예요. 그래서 얘 브러쉬는 저는 그 에어쿠션 쓸 때 좋고요. 그래서 에어쿠션 할 때 썼고 그리고 얘는 파운데이션 쓸 때 써요. 네, 이렇게 꺾인 거. 그리고 또 파운데이션 스펀지를 좋아하는 거. 이거 좀 더러워서 죄송한데 리얼 테크닉 이 스펀지 좋아하고요. 옛날 성분 거를 가지고 있긴 한데 새 성분을 받겠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이 BH 코스메틱스에서 이거를 사봤는데 두 개 다 파운데이션 먹는 거 똑같이 먹는데 저는 그냥 면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더 좋아요. 얘 똥 모양보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이 면적, 요 면적이랑 요 옆에 면적이랑 뾰족한 면적 세 개 이용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스펀지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꺾인 브러쉬가 왜 마음에 드냐면 잘 먹고 블렌딩이 잘 되고 그리고 요런 코 사이랑 예. 그리고 이렇게 눈 밑으로 잘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얘 몰피는 굉장히 촘촘해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촘촘하고 그리고 땅땅해요. 그래서 예 꼼꼼하게 잘 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우선 두께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예 그래서 이 에어쿠션에 잘 맞아 들어가요. 그 아구에.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에어쿠션에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추천하고요. 시그마에도 이렇게 꺾인 게 있는데 예, 저는 이렇게 평평한 거 FAD 같이 평평한 거보다 이렇게 꺾인 거 좋아하고 BH 코스메틱스에서 이것도 세트예요. 이것도 개별 판매하지 않고 스컬럽 앤 블렌딩인가? 네, 그 세트에 있어요. 제가 RPD를 한번 볼게요. 스컬럽 앤 블렌드라고 써있네요. 네, 10피스 세트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개별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시그마 거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시그마 하나 사느니 얘가 더 싸긴 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추천하고요. 그 몰피는 개별로 세트가 아니라 개별 판매하는 거 샀어요. 네. 몰피 브러쉬인데 처음 써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몰피 브러쉬 요즘 시그마보다 훨씬 핫하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몰피 브러쉬 그거 사용할 때 좋고요.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는 얘 하나. 타겟에 있어요. 컨실러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데 타겟에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거랑 이렇게 꺾인 거. 얘가 좀 꺾여 있거든요. 네, 이게 파운데이션 브러쉬 새끼같이 이렇게 약간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티 커버할 때 이렇게 눈밑 커버 말고 잡티 커버할 때 좋아요. 눈밑은 저는 웬만하면 스펀지나 안 그러면 이렇게 꺾인 브러쉬를 좀 이렇게 살살살 펴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파우더 브러쉬인데요.
리얼 테크닉에서 나오는 블러쉬 브러쉬고, 그리고 얘는 엘프에서 나오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얘는 이제 질려하실 것 같아요. 컴플렉션 브러쉬. 예, 얘거든요. 그래서 얘는 파우더 겸, 저는 파우더 브러쉬는 웬만하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걸 해요. 왜냐면 블러쉬도 써야 되고, 그리고 파우더도 써야 돼서, 웬만하면 크기가 좀, 파우더에도 적당하고 블러쉬에도 적당한 그런 걸 쓰고, 크기는 파우더에 중요하지만 쉐입이라 그러죠. 이렇게 생긴 모양새는 블러쉬 쓸 때 중요하기 때문에 파우더와 블러쉬 동시에 쓸 수 있는 걸 요 두 개를 추천해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눈 밑에 들어가기도 좋고 이렇게 코 사이에도 잘 들어가는데, 근데 흠은 얘보다는 얘가 훨씬 좀 뻣뻣해요. 좀 이렇게 따갑따갑한 얼굴에. 근데 얘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는 얘보다는 얘를 더 추천을 하고요. 가격도 얘가 훨씬 저렴. 얘는 3불이고 얘는 한 7-8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이렇게 블러쉬 쓸 때도 좋고, 여기 이렇게 블러쉬 쓸 때도 좋고, 얼굴 전체 할 때도 좋고. 얼굴 전체는 저는 어차피 투명 파우더를 쓰기 때문에 색깔 있는 건 안 쓰거든요. 그래서 투명 파우더 하고서 블러쉬 할 때는 예,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다용도인 블러쉬 브러쉬 겸 파우더 브러쉬인 이 두 개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팬 브러쉬는 비치 코스메틱스에서 좋아하는 36 pieces ultimate set인가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세트는 36개에 35불인가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브러쉬가 없으신 분들은 한 세트 다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 세트 정말 강추. 너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용도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절대 안 빠져요 뭐가. 그래서 저는 그거 추천을 하는데 36피스 해가지고 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백에도 잘 오고. 그리고 BH 코스메틱스가 제가 보기엔 해외 배송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bhcosmetics.com 가셔서 그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팬브러쉬. 팬브러쉬는 어디에 좋냐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우더 하이라이트 할 때 좋고, 네. 파우더 이렇게 해서 이 하이라이트는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오는 페이스 디자이닝 브라이트너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넓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요런 부분이 이제 요런 부분으로 여기랑 한번 이렇게 쓸어요. 쓴 다음에 이렇게 한번 털어주고 여기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 넓은 부분 있죠. 여기 넓은 부분을 이렇게 한번 쓸어서 좀 털어준 다음에 요런데 눈이 요런데 해주고 이마 한번 쓸어주고 턱 한번 쓸어주고 그 남은 부분으로는 여기 코 요렇게 한번 쓸어주고. 근데 이 브러쉬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주긴 좋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눈 밑에 뭐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좋고. 네, 그래서 이런 팬 브러쉬는 그런 하이라이트, 파우더 하이라이트 할 때 참 좋고요. 그리고 이게 얇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코 쉐이딩 할 때도 좋아요. 코 쉐이딩 할 때는 코 쉐이딩은 NIC에서 나온 써니 이걸로 여기 또 한번 이렇게 이런 부분을 여기 이렇게 한번 쓸어요. 그 다음에 한번 쓸어주고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한번 쓸어주면 코 쉐이딩도 좋거든요. 제품이 많이 덜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코 쉐이딩 할 때도 좋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와 쉐이딩 할 때, 코 쉐이딩 할 때 좋았던 거를 요걸 보여드렸고요. 눈을 보고 좀 눈을 넘어갔네. 세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세트가 지금 세 개가 같이 나온 세트였는데요. 이 세 개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 두 개는 굉장히 이렇게 모가 크거든요? 이거 이렇게 모가 큰 애들은 이 작은 애로는 눈 이렇게 음영 주기 좋고요. 눈 음영 주기 좋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큰 애는 코 이렇게 주기 좋고, 쉐이딩 주기 좋고, 그리고 이렇게 딱 뒤집으면 요 둘은 눈에 사용하기 좋아요. 하나는 총알 브러쉬고, 하나는 이렇게 섀도우 이렇게 얹어줄 때 좋은 브러쉬. 그래서 이
그리고 얘는 눈썹 브러쉬인데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같이 달려있고요. 얘는 이렇게 꺾인 눈썹이 있는데 이 세 개는 비치 코스메릭스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월마트에 네, 월마트에서 근데 요즘 파는 거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좀 예전에 산 건데 요즘에 아마 안 팔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6불인 거 주고 산 브러쉬인데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 브러쉬고요. 저 아마 요즘은 안 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눈 아이 브러쉬면은 이 네 개가 같은 세트였어요. 이게 BH 코스메릭스의 프로 브러쉬거든요. 프로에 있는 세트에 들어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브러쉬로는 이게 뚱뚱한 브러쉬인데 얘 솔직히 얘 하나 사려고 제가 이 전체 브러쉬를 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얘 그냥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넓은 제가 여기 눈썹하고 눈 사이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영 줄 때 베이스를 음영 줄 때 이럴 때 좋긴 한데 약간 쉐딩이 있고 약간 어쨌든 뭐가 2% 부족한 브러쉬 같아요. 한마디로 약간 싸구려끼가 난다 그런가요? 근데 BH 코스메틱스 프로 브러쉬는 따로 브러쉬 세트보다 훨씬 비싼데도 약간 좀 싸구려 같네요. 오히려 싼 브러쉬들은 되게 좋았는데 프로로 나온 거는 별로였어요. 제 결론. 그리고 이렇게 납작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 납작 브러쉬는 이 눈 밑에 이런 눈 밑에 이렇게 블렌딩 하기 좋고 이렇게 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새끼 브러쉬인데 아이섀도우 이렇게 얹어줄 때 하는 것보다 훨씬 뭐라 해야 될까 크기가 작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보였던 월마트 얘보다도 훨씬 크기가 작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더 널찍하고 얘가 더 널찍하고 얘는 좀 더 길긴 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블렌딩하기 좋고 그리고 여기 아니면 눈 여기 앞머리에 하이라이트 섀도우 얹어줄 때도 좋고요. 그래서 비치 코스메틱스의 프로 브러쉬였어요. 예, 그 세트에 들어가 있는 애였고. 이렇게 블렌딩 막 해줄 때 얹어주는 거 말고 블렌딩 해줄 때 이런 브러쉬 쓰면 좋잖아요. 크기가 확연히 적어요. 네, 그래서 크기가 좀 작아서 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블렌딩 할 때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고요. 그래서 프로 세트에서는 그랬고 그리고 이 36개의 그 세트에서는 제가 아이브러쉬도 좋은 건 요거를 이렇게 뽑을게요. 얘는 약간 꺾였어요. 아이라이너 브러쉬 같이 꺾였는데 좀 더 아이라이너 브러쉬보다는 훨씬 크고 섀도우 브러쉬예요. 섀도우로 나온 건데 이렇게 아이라이너 그리듯이 하는 섀도우로 가이드라인 잡아줄 때 굉장히 제가 잘 쓰는 브러쉬고요. 납작 브러쉬인데 좀 작게 많이 작게 나오네요. 그래서 프로에서 납작 브러쉬 드렸던 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얘는 좀 작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밑에 음영을 주거나 아니면 블렌딩 해줄 때 섀도우 이렇게 해줄 때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거 납작 브러쉬가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세트 36번 세트에 이 꼬리 브러쉬는 또 넣어서 넣은 거야? 예, 이거 펜브러쉬 좋아요. 펜브러쉬 그래서 이렇게 꺾인 V를 해줄 때 꺾인 V를 해줄 때나 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해줄 때 펜브러쉬 예, 소매브러쉬? 펜브러쉬? 요할 때 좋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블렌딩 해줄 때 좋은 브러쉬인데 얘는 이런데 블렌딩 해줄 때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한 크기로 나온 거라서 네, 얘도 36 그 세트에 들어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버플 브러쉬도 제가 되게 애용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브러쉬들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글쎄요, 브러쉬는 제가 도구에 대한 되게 욕심이 많아요. 뭐 스펀지도 그렇고 브러쉬도 그렇고 그래서 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선별해서 보여드렸는데 예, BH 코스메틱스는 해외 배송이 된다니까 BH 코스메틱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더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추천하는 세트로는 36 그거랑요 36 Ultimate 세트랑 그리고 프로 세트는 저 추천 안 해요. 솔직히 프로 세트는 저는 추천을 안 하고요. 그리고 그 이 파운데이션 블러쉬 이게 파운데이션 블러쉬가 들어있었던 거 이거 뭐 스컬맨 블렌드 브러쉬 세트 그거 추천해요. 그 저렴한 맛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엘프는 이거 하나 꼽혔네요. 예, 엘프는 3불 주고 사면 되시고 리얼테크닉스는 얘 하나 리얼테크닉스 브러쉬도 뭐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있고 파우더 브러쉬도 있고 다 있는데 파우더 그 큰 브러쉬보다는 저는 이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 멀피 브러쉬 하나 나왔고 몰피는 아마 해외 배송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보여드린 요 세 개 세트는 제가 어떻게 그냥 좋다고는 말씀드리겠지만 오더 하시라는 말은 제가 감히 못 드리겠네요. 어쨌든 그렇고 추천한 세트는 BH에서는 36랑 그 스칼럽 앤 블렌 그 세트 추천하고 그리고 리얼테크닉에선 예, 에어스에선 예, 몰피에선 439, M439 예, 그렇게 그리고 타겟에서는 이 컨실러 브러쉬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해외 배송 가능한 건 BH 코스메틱스 리얼 테크닉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브러쉬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국 사람들도 뭐 흥의 경험을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막 와! 막 진방하면서 와! 막 그런 뭐라 될까? 신음소리가 아니고 그 무슨 뭐라 그래야 되지? 효과음이라 그래? 효과음을 막 넣으면서 마주마주